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9월 9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아이폰 15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렸던 내용 먼저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 128GB 스토리지 옵션이 출시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1TB 스토리지 옵션보다 더 높은 2TB 스토리지 옵션이 추가가 되면서 256GB, 512GB, 1TB 그리고 2TB 옵션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리서치 업체 트렌드포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여전히 128GB 옵션이 출시가 될 것이고 따라서 128GB, 256GB, 512GB 그리고 1TB 옵션이 출시가 되고 2TB 옵션은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 아이폰 15 프로 128GB 옵션 기준으로 $999부터로 전작과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하지만 아이폰 15 프로맥스형 모델 같은 경우 $1199부터로 $100 정도 인상이 되면서 프로맥스 모델만 가격이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램 용량 같은 경우 기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아이폰 15 기본 라인업은 6GB 그리고 프로 라인업도 6GB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이 됐었지만 트렌드포스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 8GB 램이 탑재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프로 모델 모두 $100 인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과는 달리 프로맥스만 인상이 될 것이라고 새로 언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재 상황에선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블룸버그 기자 마크 거맨을 통해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무게 부분에 관하여 언급이 되었습니다. 마크는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새롭게 티타늄 프레임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무게 대비 10% 정도 더 가벼워졌다고 하며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185g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216g으로 경량화 부분에서 크게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쩌면 이번 아이폰 15 라인업의 사전 예약이 1차 출시 국 기준으로 애플 이벤트가 바로 종료되자마자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며 1차 출시 국 기준으로 9월 22일에 정식 출시가 되는 부분이 iTools가 Shrimp F 프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폰 15 라인업에는 모두 UWB 칩셋인 U1이 탑재되지 않고 차기 칩셋인 U2 칩셋이 탑재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나이 찾기가 더 수월하게 작동이 될 것이고 위치도 더더욱 정확해질 것이며 추가적으로 프로 라인업에는 A17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배터리 타임이 기존보다 더더욱 오래 갈 것이고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 마치기 전에 아이폰 15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될 아이폰 15 라인업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처음으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삼성과는 달리 사전 예약 상품이나 혜택이 크게 없지만 폰의 달인에서는 통신사 사전 예약 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기기값 할인이나 닌텐도 스위치,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2세대와 같은 상품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 또는 사은품을 받으려면 폰이 달인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